안녕하세요. 푸시케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개이긴 했는데요. 조금 그래도 비가 올것 같은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티나마리님 채널을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운 채널. 많은 분들이 우리 티나마리님 채널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재미있는 그 아주 그 영상도 많고 고운 음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운 음악이 있는 그런 채널을 제가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요정같이 정말 귀엽게 복장도 정말 너무너무 귀엽게 하시고 하시는 부시는 게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음악 그런 채널에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죠, 그죠? 아, 그런데 우리 그 티나마리님 그 플룻 아주 이쁘게 그것도 복장도 너무너무 요정처럼 하고 정말 귀엽게 하시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귀여워서 늘 보면 티나 요정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맞는 그 음악과 맞는 복장과 또 아주 재미있게 패러디를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귀엽게 하시는 그런 채널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열광을 하실 거라 믿어요. 워낙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이저 비디오를 만드는 그것도 신세대답게 정말 그 신세대다운 영상을 만드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곡들도 많고 뭐 알콜 프리 트와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뮤에님의 음악도 했었던 적이 있고 너와 함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어 뭐라 그러죠? 그 방송 그 생방송도 뭐 막무가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엽게 붙이셔서 하는데요. 정말 예쁜 그런 그 공연들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짧은 치마. 저는 짧은 치마 입어보고 싶어도 입어보지도 못하는데 다리도 별로 안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치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뭐라 그러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짧은 치마를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입고 아주 귀엽게 정말 요정처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룻을 불면서 또 이런 복장 눈요기도 해주게 해주시고 또 한복도 입고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복 입은 분과 같이 하신 건지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항상 이 채널에 가면 그런 그 좋은 영상으로 인해서 항상 기분 좋게 오고 하는데 저도 시간이 좀 많으면 항상 가서 이런 좋은 채널을 보고 또 영감도 받고 기분 좋은 또 호르몬도 분비시켜서 좋은 날이 되게 하는 그런 채널이라 제가 오늘 한번 칭찬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복을 좋아하지만 이런 또 드레스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티나님이 정말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어때 팔을 들고 또 이렇게 한 영상이 정말 또 핫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다모에서 나오는 그 아주 좋은 그 음악도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모가 뭐내 안에 날 참아 바라보지 못하고 뭐 이런 아주 좋은 그 저기가 있었잖아요. 대사라 그러나요? 내 안에 날 참아 버리지 못해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울었지요.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예쁜 글씨로 이런 저기를 하면서 좋은 음악을 또 연주를 그댈 위해 나를 버리시는 게뭐 이렇게 아주 이쁜 하늘의 뜻이라도 날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그 데모에 나오는 그 대사를 하면서 부디 잊지 말아줘 하면서 이런 그 영상도요.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 사랑보다 더큰 세상 가졌으니. 이게 그 다모 그거 할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던 그대도 나처럼 눈물을 흘리나요? 모든 게다 꿈이었어요. 참 핫한 그런 그 음악과 함께 그 플룻을 연주하는데, 그대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서로 다름을 난 알았지요. 뭐 이런 단심가라는 그런 걸 보시면서 자막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대가 세상에 나와 같이 머무는 한 얼마나 예뻐요. 그대만이 소중한 사랑인 걸 아시나요? 아, 이러니까 저도 한번 글을 써놨던 그대는 아시나요라는 또 그런 글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티나마리님의 이런 예쁜 그 플룻 그 영상 가지신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칭찬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제일 악기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식구는 아빠는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저희 아들은 트럼펫도 불고, 그다음에 바이올린도 키고, 우리 딸은 피아노 치고, 그다음에 너 바이올린도 하고, 조금씩 하죠. 뭐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학교 때 애들 다 배운 거니까. 그래서 아빠가 저보고 플룻을 해보라고 사다 줬었어요.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리고 음치라 배울 엄두도 못 나고, 사실은 우리 딸이 학교에서 그 밴드 할때 배워서 우리 딸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그 생각이 나네요. 플룻 하니까. All my foreign friend, I'm just the praising Tina Marie's channel. She's playing flute. It's so cute and pretty videos on her channels. So you can visit her someday. You can enjoy all of the music. All of the flute playing, okay? Thank you. Today, everybody has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Thank you.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티나마리님을 칭찬했습니다. 귀여운 티나 요정.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고요. 우리 여기 민들레, 제가 아침마다 뽑는 우리 민들레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이렇게 찍어보는 예쁜 민들레. 오늘 가을 하늘이 정말 높게 푸르게 그런 가을 하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